아. 여기가 이제 모란시장. 아, 모란시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모란시장 한 세 번째 나왔는데. 맞아요. 저희가 5일장 열릴 때만 두 번 와가지고. 그치. 그때마다 우리 재화이가 부속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 모란시장 5일장은 열리지 않는데, 또 모란시장 쪽에 부속고기 파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이스. 우리 재화이가 또 검색을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한번 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또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재밌는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춘향아 가자! 지금 가는 데가 춘향골이라는 데라. 아, 오늘 근데 날씨도 막 엄청 춥지도 않고 괜찮다. 지금이 이제 제일 옷 입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날씨. 오늘도 지금 이거를 패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또 이거 이거 뭐 거의 패셔니스타야. 깜짝깜짝 놀래. 동묘에서 쇼핑했던 그 바지. 그치. 아, 근데 어울려. 그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하겠거든? 나도 내가 알아. 어울리는 잘 어울려. 오늘 확실히 5일장이 아닐 때 오니까 한가하네요. 너무 저희가 한가하네. 되게 이른 시간에 온 것도 아닌데. 그치. 저희 오리랑 돼지 부속 같이 있는 걸로. 네. 지금 저기에 술은 세 개가 들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한 잔씩 우선 술 한 바탕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좀 이제 한 가위 됐다가 이제 저녁 가지고 갔다. 아침에 한 바탕 하셨대. 네. 한 바탕 하셨구나. 저희 막걸리랑 소주 두 개요. 소주는 뭘로 드려요? 아무거나 주세요. 막걸리 잔으로 안 드려도 돼요? 네네, 그냥 그렇게 주셔도 돼요. 잔 너무 좋지. 얼음실에 하시면 가게 안에 정식 옆에 대기인 게 있어요. 어우, 네. 얼음도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소주 엄청 시원하네. 한가해서 다행이야. 응. 너무 다행. 여기 5일장 때 엄청 바쁘시죠? 그죠. 이번에 주말도 엄청 바빴어요. 내가 볼 때 여기 바쁜 이유가 있어. 사장님이 미인이셔. 그치, 그니까. 분명히, 분명히 그 이유 있어. 우리가 5일장 가서 부속고기 안 먹은 이유가 그거잖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짠. 근데 이거 유튜브도 놓치면은 촬영 전달은 아빠가 하는데. 아, 그 자르거나. 아. 네, 저희는 안 하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한 분이세요? 이제 앞쪽에. 아. 야,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 나도. 그 아까 이거 먹었어요. 불닭 소스요? 네, 나도 불닭 소스다. 너도 불닭 소스다가 아니라 불닭 소스가 없어. 너가 챙겨왔어 이제. 아, 그래? 찍어내. 추가하실 거면 미리 말씀. 아, 맞다. 숙주도 있잖아요. 야채는 처음에 기본 한번 나가요. 아, 그래요? 아. 통마늘 추가해 주세요. 네. 냄새 장난. 응? 냄새 장난. 지금 냄새 그냥 끝나. 응. 이거 당 그런 거잖아. 당초 예상했던 거와 달리. 왜. 지금 잔소리 가 가지고. 지금 나 심장 두근두근돼. 저희는 잡내를 다 잡고 나오거든요. 아, 쫀지. 내장도가
장르가 엄청 좋아. 나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안 무서운 척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 더구나 여자 사장님이 하시니까. 그니까. 무서운 척 하기 좀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숙연해지네. 어. 어. 진짜로. 이런 게 외국에 퍼져서 외국 사람들 이런 데 많이 와야 돼. 맞아, 맞아. 명동, 맞아. 명동 이런 데 갈 때가 그치. 아니야. 맞아. 그런 데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외국 없고. 외국 분들도 엄청 많이 오세요. 아, 진짜요? 네. 저번에는 나이지리아 분들도 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나이지리아? 네. 그럴 때 와서 찍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랑 야채랑 여기 소스에 푹 담가 드시는 게 인기가 제일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만든 소스라 하나도 안 써거든요. 아, 네. 오. 와, 소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불편하실까봐 나눠 드릴게요. 형님 너무 멀리 떠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팔 잡니다. 먹을 놈 다 알아서 먹잖아. 그치. 이 먹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네,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을까? 감사합니다. 어때? 내가 마음에 소스 맛있네. 어, 그래?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 혹시나 먹다가 만약 느끼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예 소스용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한다. 아, 근데 소스 진짜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고. 맛있는데? 아, 그래? 아, 그때 그 맛이랑 좀 틀리다. 애초에 내가 아까 올 때 하루도 그 멘트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지. 지금 어긋났어. 아, 불닭 소스. 불닭 소스. 불닭 소스. 와, 나이스. 불닭 소스 장난 아닌데? 아, 그래? 와. 아, 그리고 이게 숙주가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작년 때 많이도 못 먹으니까 맛만 먹고. 아직도 안 났어? 아, 아직도 안 났어? 아, 불쌍해라. 안타깝구만. 안타깝구만. 와, 야, 이거, 이거 맛있다, 정말. 예. 그게 뭔데? 모르지? 나도 몰라. 한번 먹어. 쫀득쫀득해갖고 맛있어. 맛이 항정살 맛인데? 어? 오. 아, 맞네. 일단 잡내 하나도 없어. 그치, 그치? 걱정하던 게 제일 그게 많은데 진짜 뻥 아니고 그냥 초심자 와서 먹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진짜로. 아, 그 정도면 대박이다. 대박. 너네는 승부욕이 있는 스타일이 없는 스타일이야? 청담 항상 자기는 승부욕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 나 승부욕 없어. 근데 없는 편이야. 나는 승부욕이 없다고 했냐면 예전에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갔어. 오토바이를 배에 실어서 어디였지?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데 12시간 넘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배에서 애들이 이제 고스톱을 준비해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4명이었거든. 딱이네. 난 고스톱 칠지도 몰랐어. 그치. 나 지금도 칠지 몰라. 4명이 못 친다며. 한 명 광팔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 명이 광을 판대. 맞아, 맞아. 그래서 광파는 게 뭐야, 근데 그냥 아무튼 하자 그래서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배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다 딴 거야. 근데 원래 그 알지? 초심자가 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다 딴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간에인가 한번 뭐 하다 내가 뭐 제대로 뭘 걸렸나 봐. 뭐 피박에 뭐 걸려서 내가 그 돈을 한 방에 다 날렸어. 야. 한 방에. 당한 거. 한 게임에. 그렇지. 그래서 나 올인 났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냥 그러고 그냥 난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예 안 할래. 그리고 이제 일어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랬어. 아, 너는 도박으로 망할 일은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다 날렸어도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아. 끝날 때 그냥 바로 끝내니까. 아, 난 오히려 막 거기 앉아있는 게 곤욕이었어. 맞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씨 자꾸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또 근데 내가 그만하려고 했더니 야 씨 따고백장이냐 또 이게 나오는 거야. 따고백장. 빠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나눠줄게 돈이. 그건 자존심 허락하지 않은데. 내가 그때 알았어. 도박쟁이 새끼들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 아, 그치. 이름은 이름대로 하더라고. 도박쟁이 새끼들 말이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해. 대박이 여기가 장사 잘 되는 게 손님이 한 번이 와도 테이블 다 소주를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시네.
뭔가 왜 이상하지? 다시 아니 나 지금 나도 나 지금 전 PD가 와 여기 대단한 게 와 진짜 이렇게 어? 사람이 적는 적은데도 뿔뿔이 흩어서 열심히 하신 분한테 그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나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어졌어. 잠시만. 난 표정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그거 이어서 하는 얘긴 줄 알았어. 아, 여기 얼음 있다니까 내가 얼음. 어. 아우 뭐 기가 막히구만. 컵라면도 갖고 와볼까? 좋다. 아, 이 바로 뒤쪽 이렇게 컵라면이 셀프? 셀프 셀프. 야 전PD 꺼져. 청과 얼굴 안 보여. 너 지금 내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욕 먹고 싶어? 야, 어? 전PD 팬이 최소 1.8% 낸다고. 지문이 어. 여기 여기. 아, 근데 지문. 야, 삼성전자냐? 야, 지분율로 하잖아. 지금 알지? 너랑 나랑 주주총회 참석 못한다. 아, 또 육개장 사발면 맛있잖아. 아, 또 얼음 있는 게 좋다. 나도. 여름이었으면은 우리는 또 소주 얼음 타먹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잡내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을 좀. 그렇지, 왜냐면 우리 이제 왜냐면 우울장 연상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 우리 얘기가 아니라 네. 어, 그런 얘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남자애들이 유튜브 찍은 애들도 아, 하, 뭐 친구 한 명은 난 못 먹겠다고 막. 기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우울장이 열리면 비밀을 어, 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자. 어? 광탐정. 어. 광코란. 코난광. 그때는 카메라 이렇게 찍어도 돼. 바닥 이렇게 찍어도 돼. 어, 비밀을 뭐 파헤쳐 볼 필요까지 있어? 아, 나 손에 나 뭐 끼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 그 비밀 내가 파헤쳐 주지. 아, 나 파헤칠 때 손가락에 끼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얼마나 깊게 파헤치려고. 어. 삽입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파헤쳐 주지. 야. 아, 전년 이걸 안 먹는다고? 진짜. 그거 먹고 한 이틀 또 그냥 줄줄 쌀 것 같아. 너 근데 장염 제대로 안 걸린 거야. 그치. 내 와이프가 제대로 장 걸렸을 때 장난 아니었어. 맞아. 진짜. 난 알아. 저쪽 방에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어. 그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애들 방에서 있었거든? 이게 내 방까지 들려. 주원 아니야? 주원? 입으로 된 거 아니야? 어, 주원. 어, 그래가지고. 주원, 주원. 그래가지고. 네 와이프도 이 방송 본다. 아니 넌 팩트 얘기 말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강이는 육개장을 좋아해. 육개장 좋아해. 얘는 면은 안 좋아하는데 맞아.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 짜장면 그리고 육개장. 맞아. 아 이건 너무 좋아. 솔직히 나 이거 알지? 이거 나 얘만 먹잖아? 말잖아 여섯 개 먹는 거. 여섯 개. 말이 안 되지. 와 여섯 개를 먹는. 짱이야. 딴 거 올리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막 베트남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어 갑자기 그리고 여독이 좀 있잖아 비행기에서. 왜, 지금 비행자 탄공 개 좁은 데 앉아있다가 이제 해방됐어. 어 이제 딱 웰컴 투 드링크 왔고 마시고 내 방 침대 잠깐 발피고 이런 거구나. 굳이 나 살살이잖아. 어. 컵라면 소주 만 원만 내고 갈게. 아 진짜 그 정도야? 그냥 고기 안 먹고 컵라면에 소주 만 원 내고 복다 끝나시는 거네. 어. 우리 아들이 요새 수우파 2를 보나 봐. 거기 오드리를 좋아하더라고. 오드리? 외국 팀이야. 외국 여자. 외국 여자야? 그래. 제발 며느리를 외국 여자 데리고 와라. 쿨하게. 그래야 네 며느리도 아빠를 볼 때 당황하지 않는다. 그치? 아 그러네. 이질감이 안 느껴지지. 너
아까 이제 내가 보는데 인사이트 기사에 그거 나오더라고. 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국가로 지정됐잖아. 다인종 국가로 지정됐어. 진짜? 일본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대 수치가. 진짜? 5%인가가 넘어가면은 다인종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50% 넘어간다. 그럴만해? 이제 내 친구도?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 아니 내 친구도 그런데 뭐. 나부터 그런데 뭐. 그치 뭐. 다인종은 아니지만.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외국인이 부석고기 존나 처먹고 있는 거야. 날개에서 온 건 똑같은 거야. 그치? 그치? 어. We are brown. 응? We are brown. 응? 남도 전. 남도 전라. 전남이라고. 저렇게 끝내는구나, 여섯 개를. 와, 두 개 끝냈어. 오빠. 아, 보이죠? 그러네.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난 이거 여섯 개 먹는다, 이거? 아, 너는... 국물 안 먹어. 그치. 아, 맞다. 국물 안 먹어. 아, 그치.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여섯 개 째서 국물 먹지. 역시. 난 진짜 이런 거 좋아하거든. 국물을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나뭇가루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한다. 어, 진짜? 아, 진짜? 응. 아, 근데 나 예전에 그 청간에 가족하고 놀러 갔을 때, 청간에 딸이 어렸을 때야. 그때 한 두 살, 세 살 막 이럴 때잖아. 그 이제 딸이. 공항. 어. 근데 아들을 책임져야 되고 와이프가 청가 와이프가 짐을 챙기고 딸을 이제 내가 챙기기로 했어. 나는 이제 짐을 챙겨야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청가 딸을 안고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전 PD가 부부고 너가? 나는 양아치 삼촌이 눈치 없이 쫓아온 거지. 맞아 맞아. 비행기 안에서 뛰었을 때도 나를 자리를 잡고 뛰어놀아. 외부인. 아 근데 어색함이 없는 거야. 딸을 내가 안고 내고 옆에 얘가 내 딸을 안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가족이고 지금 백수 삼촌이 쫓아온 거야. 누가 봐도 정말로 혼자 만약에 혼술하러 오는 거면 나는 진짜로 강추 아 진짜. 아 내가 딱 그냥 소주 한 병에 딱 그냥 먹고 들어가겠다 하면 나는 동네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냥 만 원 내고 여기 와서 이거 먹어. 만약에 직장 딱 여기 근처야. 아 무조건 난 서서도 먹고 가. 서서? 일본처럼 타치노미처럼 서서 먹는 데라도 나는 나한테는 여기 그 정도. 진짜 베스트면 공깃밥. 나 밥 있으면 여기 전부 먹을 것 같아. 밥 한 찬. 그냥 식당을 간 새끼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 햇반을 먹어 이씨. 요 햇반 하나 사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된다고 하실 거 같아. 아, 그래도 여기 와서 아무튼 우리가 낸 금액에 정해져 있는 술은 다 먹고 그치 라면 먹고 이제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막장 먹고 또 나가자고. 오케이, 짠. 지금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치.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너무 그리고 잡내는 진짜 안 나고 진짜 아예 잡내 전혀 여기 모란시장 꼭 5일장 아니셔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는 뭐 야채도 한 번은 처음은 그냥 해주신다고 하니까 무료.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들이 엄청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찢고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치. 그리고 아까 불닭 소스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냥 따로 주신 것 같더라고. 근데 네가 얘기해서 주신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고 여기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혼술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다. 최고. 왜냐하면 만 원에 고기랑 소주 딱 먹고 가면 되니까. 아, 가성비.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가면은 아무래도 술을 추가할 때마다 8,000원씩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아 우리는 뭐 세 명이서 가서 소주 딱 한 병씩만 먹겠다 하면. 너무 괜찮은 거? 그지. 그래서 모란시장 한번 오시면 꼭 들려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 구독과 좋아요.